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우스턴 TV의 프로듀서 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침실 프로듀서와 함께하는 오디오 언박싱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머 1960에 이어서 드러머 1970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야, 요거 기대됩니다. 아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970은 1960 마이크프리 진공관 컴프레서를 기반으로 만든 듀얼 컴프레서 프리앰프 제품입니다. 역시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던 드러머 1960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970은 튜브가 아닌 팩 컴프레서란 점이 1960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970은 최신 기술 프리앰프로 노이즈를 낮췄고 EQ 또한 훨씬 정교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1960이 자연스러운 소리를 추구했다면 1970은 플러그인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기능 아웃보드라 할 수 있죠. 먼저 1960의 특징이었던 인스트루먼트 DI, 즉 베이스 기타 앰프 입력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베이스 트래블 등 기타 베이스 앰프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브라이트와 부스트 등 버튼식 스위치로 변해서 더 편리하게 되었고 그 능력도 1960과는 완전히 다른 맛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0에는 없던 기능이 마이크에 따른 올바른 임피던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의 능력치를 새롭게 평가해볼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자신의 마이크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엄청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컴프레서는 1960의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동시에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어 스위치를 통해 컴프레서가 먹히기 전 고음역대를 다시 살포시 올려 드럼 프로세싱 등 유용한 사운드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GM 스위치는요, 1960의 여섯 번째 세팅과 유사한 오토 릴리즈 기능이며 아웃보드 초심자라면 이 스위치를 활용한 악기의 특성을 익히기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 채널 개별 모노 컴프레서 또는 스테레오 버스 컴프레서로 활용이 가능한데 앞서 1960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겁니다만 1960에도 있는 기능으로 바이패스 기능, 즉 팻 컴프레서 믹스 게인 컨트롤을 거치지 않는 프리앰프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드라우머에서 만든 전단지에서 보다시피 정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만능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현재 해외 사이트 기준으로 아발론 737SP와 거의 반가격이라니 와우, 정말 혜자스럽다고 볼 수 있죠. 드러머 1970은요, 1960과는 달리 튜브 컴프레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팻 컴프레서인데 그런데 따뜻한 소리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드러머만의 어떤 특징인 컴프레싱이죠. 밀도 있고 단단한 밀어주는 듯한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릴리즈 값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역시나 적시나 좀 더 특징이라면 바로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죠. 1970은 확실히 1960에 비해 더욱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기 위해서 빅 혹은 에어 스위치 등 그리고 마이크 주파수마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캐릭터를 더욱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러머 1970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가수 에스텔과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호섭의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적시나 뭐 아무래도 아날로그한 느낌이다 보니까 여성 보컬리스트의 목소리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에스텔 씨를 또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 이호섭 씨의 녹음을 했는데 요번에 정말로 뭔가 기타에 대해서 한번 야 이거 정말 기타 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들으면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요거 치고 난 뒤에 이호섭 씨도 야 이거 정말 좋네요 라는 소리를 몇 번을 입이 닳도록 하다가 가져가고 싶다면서 자꾸 이제 집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기타 연주 소리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러머 1970 오디오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ll let you say your piece and toss a kiss so you can leave. I'm dying on the confessions, not playing this game. I've been looking to all my prophets, playing for some different problem. I'm the dead, it's not the deep, but all I can say is I'm doing fine, did you should know. Stretching my legs without you home. I'm doing fine, did you should know. Am I right? You think I can handle dance it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let go. I'm sorry I can't answer. I'm better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let go. 네, 지금까지 드러머 1970의 테스트 영상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자, 여전히 이번에도 가수 에스텔 씨를 모시고 또 피드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드러머 1960도 녹음해봤고요. 그리고 네. 1970 해봤는데 1970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 조금 좀 핫했던 노래죠. 이제 탱고, 네, 에비어의 탱고라는 곡, 어쿠스틱 조금 버전. 지난 곡이에요. 맞아, 어쿠스틱 버전을 좀 들려드렸는데, 네. 자, 어땠어요? 1970으로 녹음을 해보니까. 일단 1960과 1970을 녹음한 장소 자체가 달라서 사실 느꼈을 수도 있는데, 1970은 녹음을 할 때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쵸, 모니터링이 되니까, 네, 네. 헤드폰으로. 네. 그때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고요. 왜냐면 조금 단단하게 중력대가 되게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1960이 약간 좀 중저역대를 이제 튜브 컴프레서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힘있게 밀어붙이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1970은 확실하게 어떤 특정한 부위를 조금 더 밀도감 있게 만들어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컨덴서 같은 경우 컨덴서가 좋았어요. 저희 다이나믹이 좋았어요. 오치라고 컨덴서. 둘 다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근데 컨덴서가 더 좋았었어요. 약간 저도 이제 녹음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많이들 컨덴서 쓰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좀 만지기도 편하고 많은 양들의 정보가 더 들어오니까. 근데 좋은 건 어떤 거냐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확실히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탁월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1970 자체가 조금 더 과하지 않게 밀어붙이는 데는 뭔가 좀 일가견이 있는 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컬이 아니고 랩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랩도 사실은 녹음을 했습니다. 따로 제가 했는데 좋아요. 네, 했어요. 해서 제가 잠시 뒤에 한번 잠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끝이 줄 알았지만 랩도 있습니다. 랩 한번 들어보시죠. Yeah, Pogba, Thompson, Forza, New Remix, 2020, New Version of Remix. Yeah, Big shout out to Cash Note and 종수형. Yeah, 93년의 느낌 뭐든 동치감 난 검정은 아니지 주물이쯤 번진 간 감옥에 갇힌 드레스복을 죄다 깜깜하게 또 칠하진 않았어 백색도 판친다 그래서 나의 색깔은 덕색은 아니고 백의 민족탑으로 갈아입은 나의 옷 그래서 나의 색깔은 죄를 지은 죄수보 블랙 앤 화이트 소 유벤투스 벗겨 저 많은 애들은 살까 죽을 벗겨 흰말이 검게 되려고 살까 죽을 벗겨 죄다 피만 켰어 더러워 벗겨 따라만 하다 뒤지각 따라지 같은 적성 난 낫냐 난 굳이 나누자 하면 zero 나 한 번도 척한 적 없지 나는 일보 내 정체가 다른 척 난 나를 속이지 않아 난 단지 흑백을 걸쳐놨지 않아 you see 내 등에 달린 번호는 six여 난 잠만 자는 버릇은 내 모든 걸 벗겨 나 bow 대신 박차지 baseline과 시적인 감각이 Thompson Forza 어감이 마피아 손 들린 것처럼 섬뜩해 람이 나의 손 입술을 같이 훌리건 대라 made it 이까지 yo 자, 랩도 들어보자. 랩 진짜 제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확실했어요. 굉장히. 네. 사실 요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탐슨 씨의 뭐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있는 포그바라는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고 확실히 드러머 시리즈들은 좀 굉장히 랩에 굉장히 잘 붙는 여성 랩은 어떨지 약간 궁금하긴 해요. 확실히 전에도 일단 1960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 남자의 캐릭터가 딱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보컬에서도 굉장히 좀 뚜렷한 느낌을 가졌고 저는 사실은 기타에서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기타 소리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제 목소리를 더 많이 들고
아, 근데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1960보다는 1970을 기타 연주 녹음으로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완성했다라는 왜? 게 왜? 어땠어요? 사실 1960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튜브 컴프레싱의 느낌이 좀 확연히 드러나요. 이렇게 묵직하게 아래쪽 아랫단에. 근데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1960이 이런 느낌을 가졌다면은 1970은 이렇게 단단하게 밀어붙인 거죠. 사실 이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서 기타리스트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후에 좀 더 추가 녹음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기타리스트들한테 굉장히 좀 각광받는 제품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해졌어요. 1960보다는 1970이 만질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에어라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것을 넣으면 어떤 역대가 부스트되면서 좀 더 샤이지는 그러면서 힘있게 윗단에도, 그러니까 60이 아래에만 신경 썼다면 70은 약간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좀 아쉬웠다고 느껴지는 윗부분에도 신경을 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보컬이. 네. 저는 녹음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녹음된 부를 영상을 이제 보니까 녹음된 음원을 들으니까 확실히 중음역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역대에는 제 목소리를 더 이렇게 감싼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은 이제 하나가 되면 하나는 포기되는 느낌도 있는데 1970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느낌? 그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뭐였냐면 중음역대를 잘 잡아주니까 오히려 그 중음역대와 저음역대 있는 소리가 조금은 뭉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사실 그거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다이나믹이 덜했어요. 진짜요? 네, 다이나믹 마이크 녹음이 조금 덜 뭉치는 느낌이 있었고, 오히려 AKG C414 NK2를 녹음했을 때 얘가 이렇게 여기가 좀 뭉칠 애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뭉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글쎄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를 EQ잉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뭉침입니다. 근데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뭔가 딱 밀어주는 느낌. 근데 다이나믹은 그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 밀다 보니까 뭉친다는 느낌보다는 위에도 아래도 다 통일하게 약간 밀어줘서 그래서 확실히 좀 컴프레서가 좀 똑똑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녹음하지 않았나. 정말 빨리 작업을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믹스를 하는 시간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1960, 1970 다 해봤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이에요. 이거는 뭐 개취니까. 진짜 어렵다, 근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뭘 사란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1970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성역대가 있는 음악을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 편이라서 중음역대가 조금 뭉치는 건 이제 믹싱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오히려 70이 좀 더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1970, 1960 차이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60은요 컴프레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EQ 이퀄라이저도 따로 있어서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갖춰진 분들은 1960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 프리가 가지는 그 힘 자체로는 굉장히 1960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튜브 컴프레서의 어떤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1970은 컴프레서라든지 이퀄라이저 같은 그런 외부 하드웨어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거 한 대로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서 얘는 종합선물 세트에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고 있고, 1960은 그거보다는 좀 더 마이크 프리 자체에 그리고 컴프레서에 살짝 조금 더 어떤 목표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장비가 다 있는데 마이크 프리만 좀 바꾸고 싶다 한다면은 저는 1960을 추천드리고 싶고,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저는 인터페이스밖에 없는데 집에서 혼자 음악하는 싱어송라이터예요. 그런다면 저는 과감하게 1970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음악의 퀄리티를 훅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드러머 1970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제품과 더 멋진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턴TV 구독과 좋아요